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어제 2% 새벽에 왜 잠깼는지 나는 알지 이제 이런 멘트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아,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어제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라고 하는 회사 상장할 때 엔트의 직원들 최소 40억, 많으면 22조까지 받았다고. 물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현타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잠이 깬 건 아닐 겁니다. 예. 미래에셋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중국부터 달려오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또 알리바바예요? 아, 예. 뭐 알리바바 아, 내용도 있는데 뭐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 어제 뭐 엔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직원들이 회사가 상장했는데 대다수인지는 몇 퍼센트쯤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십억, 몇백억씩 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 분위기 어떨까 궁금해요, 진짜.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경제적인 자유를 잃을 상태에서. 그럴까요?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주니까 일단 본인이. 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사실 주가가 더 오르면 200억이 뭐 4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억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어땠습니까? 뭐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연휴, 국경절 연휴가 아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절 연휴가 이제 끝나면 금요일부터 본토 시장은 개장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홍콩 시장은 금주부터 이제 열려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 주초에 개장한 이래로 좀 긍정적인 흐름은 좀 계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항셍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항셍 테크 지수가 플러스 한 2.02% 정도 오르면서 좀 간만에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오르네요. 예. 네. 뭐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어요. 341 홍콩 달러까지 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이유는 뭐예요? 뭐 일단은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인베스터데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총상위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알리바바가 한 2.93% 정도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메이투안 디엠핑이 한 3.8%, 텐센트가 한 1.4% 정도 오르면서 오늘은 시총상위주 위주의 강세였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가 한 2% 남짓 남았거든요. 네. 네, 뭐 조만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주보다 훨씬 좋군요. 이 동네 빅테크가. 최근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는 좀 규제 예. 언급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조정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근데 반대로 보시면 상승폭만으로 보면 네.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을 때 알리바바 등은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반등 국면이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다 갱신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좀 밀렸다고 보면 알리바바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역사적 신고가는 갱신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제 신고가 자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리바바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제 좀 추정을 해보건데 일단은 알리바바가 28일에서 30일에서 3일 동안 인베스터 데이라는 걸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장기 성장 동력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내수,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 세 번째가 글로벌화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유저 수가 한 8.1억 명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으로 치면 한 11% 정도 성장 전망 네. 하는 거고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사실 1, 2선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3, 4선에서는 조금 좀 저조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1, 2선이 대도시예요? 예, 맞습니다. 1, 2선 도시가 더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골에서는 아직 안 쓴다. 예, 많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핀도어도어나 이런 경쟁사들이 예. 3, 4선에서 좀 잘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알리바바의 위상에는 좀 맞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이에요, 중국에서도. 아,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 4선 도시의 동사 침투율이 45% 미만이니까 사실은 이제 1, 2선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죠. 반대로 보면 대신에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업사이드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예.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걸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를 좀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 고객 수가 300만 개 이상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 아 여기도 클라우드 하는군요. 네, 아마존처럼 맞습니다. 피지컬 이어 21년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1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글로벌화인데 EQ 2분기, 20년 2분기에
해외 사용자 수가 지금 1.9억 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연평균으로 한 49% 정도 증가하는 수치고요. 이제 전체 알리바바의 사용자 중에서 19% 정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예. 지금 한 20% 정도 수준이니까 해외 사용자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 사용자의 20%가 지금 해외 사용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1.9억 명 정도니까. 거기서 주문해서 바로 그냥 해외 직구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성장 흑자 전환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존 케이스를 좀 곰곰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존의 주가가 이제 17년도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림을 보면, 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내면서 사실 이제 투자 금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의 이익률 때문에 이익 개선치가 굉장히 좋아졌던 그림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최소한 흑자 전환으로서 완성은 됐다. 향후에 이제 매출액이 규모가 늘어나면 흑자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점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도 이익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상 거래는 이익률이 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예. 저희가 아마존 케이스에도 봤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아마존하고 비슷한 사업 모델이긴 한데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네. 좀 그런 비슷한 카카오도 네. 그렇고 그런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비즈니스는 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거는 비즈니스 있습니다. 자체가 난해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듯한데 알리바바는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년 전에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저는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아직까지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네. 성장세는 좋으나 아직 규모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시장도 미국의 클라우드 시장과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갈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N2그룹이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분율을 33%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이제 알리바바에게는 좀 저평가 매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MIC와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까? SMIC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공식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장이 이제 멈춰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4일에 이제 규제를 공식화를 했죠. 사실 그 이후에 그날 좀 하락폭이 컸다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18에서 19 위안대, 19 홍콩 달러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이 가격대가 이제 SMIC가 6월에 급등하기 이전의 가격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지금의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6월에는 왜 급등했었죠? 6월에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과창판이었나요? 제가 지금 과창판하고 창업판이 약간 헷갈리는데 거기 상장을 할 때 네. 그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급화 관련된 SMIC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규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동성 이슈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됐다고 하면 이제 SMIC는 규제가 들어가긴 했으나 이제 좀 다릅니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수출 통계 통제 조례라고 하는 EAR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뭔가 물건을 사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네. 이제 미국 외 기업으로부터 글로벌 기업 다른 기업들로부터 받을 때는 이제 이런 조항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도 주요 식각이나 진착 등의 주요 장비들은 다 미국산 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벤트는 계속 된다. 우려에 대한 이벤트는 지속되지만 그래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화웨이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뭐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현재의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화웨이는 절대 그 누구도 쟤랑 놀지 마.
뭐 그런 이거고.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SMIC는 미국 기업만 저 친구들이랑 놀지 마. 예. 그런 만약에 차이에. 허가를 해, 그 정도로 약간은 규제를 규제의 폭을 낮췄기 때문에 정말 놀고 싶으면 허가 신청 허가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까지도 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우려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내 위안화가 휴장 때문에 영내 위안화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78 뭐 이 정도에 멈춰 있는데 여기 예. 위안화는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7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6.74가 지난 9월 17일 저점 수준이에요. 가장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장 거래가 되고 나서부터도 위안화가 재차 강세로 계속 된다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허재환 의원께서도 퇴근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14차 5개년 계획 발표가 이제 10월 말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좀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좀 귀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정책 기대감.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뭐 비슷한 기업 있으면 중국 기업에 그냥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 최근에는 좀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예.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쪽 빅테크도 여기 보면 다 비슷한 짝꿍들이 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다 나라 비슷한 크기의 나라고 비슷한 경제 활동하면 비슷한 기업들 있겠죠. 아무래도 규제에 관련돼서는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규제 보고서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것 때문에 노이즈는 좀 껴 있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기업들은 또 비슷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문제이긴 한데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기도 있죠. 아, 예, 맞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 증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닥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한 마이너스 0.4% 정도 빠지고요. 다행스럽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0.04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요. 대체적으로는 한 약보합세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지역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확대하는 등의 우려는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이 일간 확진자가 1만 명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독일의 산업생산 지표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일 지수가 약한 것도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온 영향일 것 같은데요. 전월 대비 8월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0.22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5% 정도였었습니다. 이 참 경제 지표들은 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긴 한데 예. 나오니까 보기는 보고 보이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이거 왜 그런가 보면 그 전달에 코로나가 심했나 보지. 나쁘면. 아, 맞습니다. 좋으면 전달에 코로나가 괜찮았나 보지. 지금은 전세적으로 그런 거라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왜 보나 네, 이런 생각을 또 가끔 심술 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러니까 또 라가르드 총재가 곧바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회복 경로가 불투명해지자마자 추가 부양책 얘기하고 추가 금리 인하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또 재차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 때문에 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책이 좀 카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유럽은 정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그 동네 인더스트리는 다 컨택트 중심이라서 사실 맞습니다. 충격이 훨씬 더 클 텐데 카드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재정도 잘 못 푸는 나라들이고 뭐 물론 가지고. 그런 이슈들은 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예. 이제 유로존의 국가들의 재정 적자율을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책적인 재정 지원책이나 뭐 경제 부양책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지금은 이제 선물 거래가 있을 시각인데요. 예, 지금 선물이 제가 보고 있던 시점보다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한 0.89, 한 0.9% 정도 올라가고요. 예. 다우존스하고 S&P도 한 0.8% 정도 가량 상승을 하는데 아까 시작점에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4시 정도에 일어나셨다가 네. 상승 잘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그랬어요. 뭐 5분 사이에 그냥 시장이 갑자기 파래지고 파래진 게 뭐 약간 파란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뭘 봤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린 건 왜 내렸고 다시 지금 반등하는 건 왜 반등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 예. 대선 이후에 협상하겠다. 사실 그게 가장 하락에는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것 같고요. 그럼 반등은 왜 하냐?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시장 급락 이후에 장 끝나고 트윗으로 자기는 뭐 1.6조 트릴리온 달러의 부양책은 지지한다 라는 예.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원래 공화당의 입장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변화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걸렸는데 사실 완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네. 갑자기 퇴원을 하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경기 부양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류하고는 좀 다르게 예. 경기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선 이전에 통과가 되는 거를 좀 기대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트럼프는 통과시켜서 경기 살리고 네, 싶겠죠. 맞습니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선거 생각하면. 근데 지금 갑자기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대선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 기대는 좀 접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접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도 아마 많이 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반등을 하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이제 리스크가 클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시청자분들도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사실 가장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뭐 우편 투표나 이런 이슈로 대선 불복을 하고요. 거기서 그 과정에서 이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큰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건 반대로 보시면 지금 같은 트럼프 행동,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더 더 벌어진다면 바이든과의 지지율이 벌어진다면 그럼 불확실성 줄어드는 거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 까보기도 전에 네. 결정이 나버리면 대선 불복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은 그런 프라이싱이 조금 일부 좀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기야 시계를 좀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 후로 본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그때는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 그쪽 보고 가면 지금이 살만한 기회고 주식은. 그러나 약간 또 등산할 때도 발밑을 보면 도대체 여기가 세상인가 지옥인가 싶을 만큼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요즘. 또 어제는 또 새벽에 내린 건 그래서 내렸겠죠? 예. 시선의 높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럼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시장이 만약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맞다면 가장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린다면 지지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서 민주당이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이제 대선 불복 확률이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선 이후에 미뤄진 경기 부양책도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은 재정 정책의 확대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이게 추가적인 대규모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도 확대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인플레 기대감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명목 금리도 같이 뛰면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금리 상승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사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오늘 10년물 금리가 지금 5% 가까이 올라요, 지금도. 네. 그래서 한 0.778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그런 가격들이 프라이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빅스 가격이 소폭 내려가고 증시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런 그림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서 블루웨이브 가능성, 소위 민주당이 대선과 상원을 모두 가져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네. 좀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게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나타나면은 중간 과정에서 아마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벤트가 한번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지지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내년 1월이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가정할 때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내년 한 3월 달쯤 주가는 지금보다 많이 높을까? 많이 낮을까? 이 고민이 높다고 보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을 많이 풀면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주식에는 안 좋고 그런 거 걱정 안 한다는 뜻인가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골만삭스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여기에 예. 이제 빗대서 제가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02년도에 이제 00년도죠. 다크 버블이 깨지고 나서 그때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케이스하고 08년의 금융위기 케이스를 지금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예. 08년 이제 동일하게 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바로 확장 재정을 피죠. 확장 재정이라기보다는 통화 정책. 예.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가져갔었고 경기가 개선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긴축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 네. 일반적인 정책 사이클이 그러니까. 근데 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금리를 금방 올렸어요. 금리를 금방 올리는 과정에서 명목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대신에 반대로 빠른 긴축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졌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명목 금리도 오르고 실질 금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08년도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는 이제 비통화적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같이 써지다 보니까 명목 금리가 올랐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야 앞으로 진짜 경기 좋아질 거야라고 네. 믿는지 아 금리는 올랐는데 경기는 아 불안해 이럴지 그 네,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다.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법인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결론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쓰고 있는 재정 부양책의 규모 등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로 많이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 많이 풀면 경기 네, 이제 맞습니다. 살아날 거다.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비해서는 민주당 정부의 재정 정책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명목 금리도 추차 올라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명목 금리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크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도 AIT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걸 용납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실질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금리는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림을 저희가 02년도에 더블 리스크 나오면서 빠졌을 네. 때랑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08년 시즌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저금리 기조화해서 네.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했던 미국 증시의 모습으로 봐야 될지를 본다면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들이 해결이 된 이후부터는 그림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부가 돈 푸는 게 지금은 실업자들한테 수당 주는 쪽으로 돈 푸는 거라서 그게 충격을 막는 진통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러기에 참 쉬울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인 금리의 네. 반등보다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이렇게 정말 돈을 풀고 재정도 더 많이 푸니까 근데 또 다들 저같이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실질적인 실질금리 자체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낮게끔. 제가 아까 방금 골드만삭스의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대선까지 가져가는 경우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최소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합의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법인세, 소비세 인상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인프라 기후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큰 폭의 재정 지출 증가로 GDP가 2에서 3 이제 그 퍼센트 포인트 정도 추가 네. 상승할 여력이 생길 거고요. 이에 따라서 코어 PC 인플레이션율 또한 0.2에서 0.4%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리스크가 생기냐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최대 2년 이상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요. 연준은 언제까지는 안 올릴 거라고 하지만 그게 네. 지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가 항상 맞습니다. 전제가 있더군요. 네. 왜 2년 전에 안 올린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올려 이런 게 연준은 그거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예전에도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가서 금리 인상되는 리스크가 불거지면 그건 네.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다만 아직까지 베이스 포인트는 2025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베이스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조금 더 그런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게 네.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대응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낙관적인 케이스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때 뉴스에 흔들림이 있을 테니까. 네, 분명히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 뭐 저희가 그리고 대선의 결과를 감히 이제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변동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높거든요. 다행히 이제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상승을 일정 부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현금 일부 현금 확보나 재정금의 기회 정도로 살펴보시는 거. 저는 지금 말씀드릴 때 아 리스크가 있으니까 답하시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러게요. 일정 부분만 좀 전환을 시켜보시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런 관점에서는 금도 좀 유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1900불을 다시 하회하면서 1800불 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블루웨이브 쪽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는 투자자분이라고 하신다면 민주당이 석권하면 금값 네. 오른다는 뜻입니까? 소위 인플레이션율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네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 1년의 중간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니까 하기야 금은 얼굴이 두 개죠. 예, 그렇죠? 소위 일부 현금을 금으로 잠깐 돌려놓으시는 것 정도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네, 그거 좀 보고 가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미국 증시가 제조업 재고 부담이 클 때 주로 이제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그림인데 예. 어쨌든 최근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의 고객 재고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 부양책이 좀 지연된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이클, 재고 사이클을 봤을 때는 향후 6개월 이상 혹은 1년 정도는 재고 확충만으로도 경기의 개선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재고 지금 재고가 많이 줄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지표 안 좋았던 거는 재고를 소진하면서 추가 주문 안 하고 버텼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생산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미리 선재고가 빠진 것들을 채워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네. 급락이 나타나기는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도 있겠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먼 시각으로 시장을 보느냐 아니면 가까운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움직임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 예, 맞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나는 1년 후에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해라고 하면 뭐 지금의 노이즈는 별 신경 안 쓰겠죠. 예, 맞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설마 그때까지 싸우겠어? 이제 할 텐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시각이 항상 다르니까 매일매일 주가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텐데 오늘 쭉 좋은 설명을 듣다 보니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돈을 풀었을 때 진짜 경기가 잘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근데 그 변수는 아마 21년을 좀 그렇겠죠. 지나가면서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까지는 증시는 오히려 사람들은 기대를 할 맞습니다. 테니까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면 실제 결과는 내년 뭐 이맘때쯤 성적표야 또 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미래에셋더웨어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멀리 보시는 분이죠, 역시.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